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전국 촛불배 바둑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폐토 이번 편은 스포츠 되겠습니다. 스포츠? 촛불 스포츠. 두두두두둥. 예. 자, 촛불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콘. 예. 촛불을 발견한 여인. 예. 촛불 여인. 예. 김맹구 씨. 문제인물입니다. 이분은, 연인은 수천만 명이 봤던 촛불 동영상. 모든 유튜브 TV에 다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독보적인. 거의 뭐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어떤 경쟁도 없이 자기 혼자 계속 사회를 봅니다. 예. 바로 그 김맹구 씨. 오늘 제가 정면 승부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해서 바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맹구 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촛불 바둑 대표 김맹구입니다. 예. 아, 해설에 구산하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둑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해설과 구경을 담당하러 나왔습니다. 구산하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동네 노인정에서 볼 수 있을 그런 풍경. 그리고 자연인이라든가는 야외 올로케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반 유튜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제작비. 아, 엄청나요. 예, 이건 뭐. 풍경이 너무 좋고 지금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귀여운 파도 소리. 끼룩끼룩. 저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태풍이야? 후쿠시마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후쿠시마는 아닌 것으로. 자, 그러면 바둑부터 해서 저 촛불 난동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촛불은 피어났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심층 알아보고 이분이 왜 촛불에 올인하게 됐는가? 또 이름 왜 하필 김맹구인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구 씨는 상당한 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확인해 한 번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한테 몇 수 접어주고 시작한답니다. 고수가 접어주는, 예, 저는 네 점을 접고. 원래 보통은 이제 급수 차이로 하는 건데요. 몇 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내 구팅에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접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흙이 원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백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고요. 보통은 네. 이제 한 점 접어주고 이제 두 점 접어주고 세 점, 네 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게 불리한가요, 흙이? 흙한테 유리한 거죠. 아, 자기가 선이 많으니까. 접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봐도 고수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접어주시는 거잖아요. 아, 컨셉이 제가 고수인 거예요? 나는 남편님 고수 컨셉인 줄 알았어. 제가.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서 바둑 잘 두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럼 이제. 글도 모르는데.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걸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굉장히 그 창의적 발상이네요. 저는 진짜 윤석열석 발상을. 이거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굳어버렸네요. 네. 어차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기판에다 합시다. 네. 뭐 간단하게 획기적으로. 금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다 합시다. 획기적으로. 뭘 어렵게 그렇게 합니까? 자, 그럼 내가 놓습니까? 네. 자, 내수 접고. 내수 접으려면 도통 이 컨셉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 내수 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드로메다. 그럼 전 여기. 자, 김명구 씨 언제부터 촛불 했습니까? 촛불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촛불 시작 언제 했냐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촛불이라는 건 2002년 효수님 미선이. 아, 최근 윤석열 관련 촛불. 윤석열 관련 촛불은 3월 10일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예. 네. 아니, 작년. 작년 3월 10일? 네. 작년 3월 10일. 당선되고 다음날. 다음날이네. 그때 처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자. 이러다가, 이제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고 시작한 건 8월 6일. 아, 네, 그때가 1차였습니다. 그럼 한 5개월 정도는 당선되자마자 문제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네. 이게 참 이래서 되겠는가, 뭐 약간 비판적으로 가다가, 한 8월 되면서 이제는 나가라. 그렇죠. 아, 그 네.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막 분노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지켜봐봤자 윤석열이 멀쩡하게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기대를 빨리 접고 빨리 퇴진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들었죠. 초기에는 그럼 좀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시기상조로 많았어.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김맹구 씨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촛불 하는 사람이다. 이런 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전문 시위꾼이다. 이런 비난. 안진거라고 양결이. 대부분. 안진걸 소장님은 제 반값 등록금 네. 예전에 집회할 때 네. 그때
뵀던 분인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촛불에서 만났네요. 아. 소장님 그때 초반에는 같이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좀 뒤에 하셨죠? 후반에. 어, 어. 네. 처음에는 이제 촛불행동이 시작을 했던 거고. 공식 명칭이 뭡니까? 두시죠. 공식 명칭이 뭡니까? 어떤 공식 명칭? 지금 촛불행동입니까? 뭡니까? 지금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게 공식 명칭이고 줄여서 촛불행동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네. 뭘 전환해요? 사회를 다 대전환시키자. 아, 대전환하자. 네. 촛불만 드는 게 아니고 이 촛불을 드는 목적을 그 명칭에 넣은 거죠.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그게 어렵지 않나? 근데 좀 말이 어려워서 그냥 촛불 행동, 네. 촛불 행동 이렇게 쓰게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쪽에서 촛불 난동 뭐 이렇게. 네. 촛불 난동이요? 그쪽 반대쪽에서. 반대에서 촛불 난동. 촛불 난동을 시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진짜 그게 이름이 전환 행동이었어요, 원래. 전환 행동. 줄임말이. 시대적인 뭐 과제가 네. 전환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김민웅 대표님 내신 건데 김민웅 대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바꿨습니다. 대전환 맞지? 공안 통치로 대전환 됐잖아. 아, 그러니까. 전환 운동, 전환 행동이었으면 많이 사랑 못 받았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맞아. 어려워. 아, 어렵죠. 뭔가 상징이 딱 안 떠올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조요? 네. 촛불행동 상임대표단이 있고 네. 상임대표단이 한 6명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대표단이 있어요. 공동대표단은 그 단체로 가입하신 분들이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로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공동대표예요. 그래서 한 수십 명이 공동대표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지금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상황실. 요거 상황실이 또 따로 있죠. 책이 많아서 가끔은 제가 직책이 뭐였는지 계속 헷갈리는 지경입니다. 아, 실제 본인 직책은 지금 뭡니까? 원래 촛불행동의 방송국장이었는데, 네. 2030 위원회를 꾸리자고 해서 2030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건 또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강남 촛불행동도 만들기로 해가지고 강남 촛불행동 대표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강남에서만 합니까? 네, 강남에서. 어. 그리고 각종, 뭐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한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직책 붙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주는 거죠. 사람이 뭐, 없으니까.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아니,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아져가지고 지금 직책들 다 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책도 잘 모르면서 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리고 직책도 자꾸 바뀐다는데요. 지금 이거. 방송국장이 직책일 것 같습니다. 방송국장입니까? 촛불 전문 MC 아닙니까? 사회자. 아, 사회자가 직책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명확한 직책이 있으니까 사실 연연하지 않는 게 아니신지. 뒀다고 그냥 가져가도 돼요? 아, 지금 보니까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서 제가 지금 두 번 두고 제가 한 번 들고.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뭐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어차피 알까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고 싶게 예? 생겼어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게 장기판에서 바둑 둔 사람 봤어요? 예, 자 저도 그러려고 했으면 사실 우리 수준에는 알까기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하나씩 하시죠. 알까기로 가시죠. 네. 아, 장애투쟁을 아무래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예. 역시 우리가 장기판에서 바둑을 두다가 알까기로 변환하는 정말 전환 행동이네요. 저는 대전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위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예, 야, 진짜 극한 지금 능가하네요. 예. 자, 하세요. 자, 뭐 이게 어차피 개판됐으니까 뭘 좀 떨지 마시고 이기고 싶어. 촉수원금. 예, 네, 그리고 승부욕 있어가지고. 이분은 해설자인데 쥐도 둡니다. 개판입니다. 이게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때. 그리고 대전환인데 흙을 하셔야 되는데 배그 치고 막 지금 엉망진창. 아, 진짜 제 배근 튀어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혼돈의 멀티버스. 네. 아, 우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약간 그 마블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을 시청자분들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모르죠. 일단 사회 자체가 혼란하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하니까 방송도 혼란해도 별로 무관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게 성공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방송의 예.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민폐 투어입니다. 아, 예. 민폐를 계속 끼치는. 예. 열심히 거죠? 하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의 본질을 까발리자. 아, 이게 퍼포스입니다.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츤데레 같은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츤데레. 예. 민폐라고 하지만 츤데레 말고. 민폐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좀 그런 츤데레 컨셉이 약간 좀 예. 유행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 거
그건 내보고 할 소리가 아니지. 아, 요즘은 그냥 대놓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 아닌가요? 우리는 직구세대, 직구세대. 친절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 방송이 저희도 민폐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 서로 앞다투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심지어 두 번 나오고 싶다는, 이래서. 뭐 이정원 앵커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나가면 안 됩니까? 이정원 앵커님이 네. 생각보다 관종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보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저 그때 허니라이브 한번 봤는데 계속 노래하시더라고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나올 때 봤는데. 노래하는 앵커 컨셉 좀 먹혔거든. 요번.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는. 누구한테 먹힌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좋아했대요. 다행히. 불러줘 했대. 다행입니다. 노래 잘하시니까. 아, 노래는 잘하는데, 문제는, 아무 국민 여러분 부추기면 안 돼요.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합니다. 큰일 나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정원 앵커님 이거 보시고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사랑의 메시지. 이왕 이렇게, 츤데레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누가 관종입니까? 안진거리도 두 번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안진구 소장님은 뭐. 대표 관종. 시대 관종이죠. 시대 관종. 네, 시대 관종. 즉, 국내 관종 전문가네. 네. 네. 본인은? 저는 관종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관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아, 왜 관종만 나올 수 있는 관종인가요? 시대 관종.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어요. 아니, 일단.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조금. 김맹구 씨는 제가 보더라도. 어떤 그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하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약간 자발적. 뭐 인지도나 무슨 공천 이런 거 바라고 하는 사람 같진 않아, 내가 볼 때. 네. 내가 그 정도는 알거든. 네. 나도 짬밥이면. 다행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 민폐투 1회 청와대 관종, 임세은. 아, 그분도 상당하시던데요. 아, 근데 이, 앞에. 아, 이 방송을 아니, 파악했어요. 아니, 앞에까지 나왔던 13번의 출연자들 대부분 관종으로 몰면서, 네. 아, 우리는 아니다. 네. 13회 했던 그 개그 관종. 강성범이. 관종이야. 그런 분들이 그런 무대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좋아하시는 분. 아, 그건 좋은 거예요. 직업이지. 엄청 좋으시죠. 아, 원래 잘하는 사람. 저는 사실은 정말 싫어하는, 그, 누구 앞에 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왜 하게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늘 싫어하는 거를 잘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한. 웃기다라는 걸 엄청 싫어. 아, 정말 싫어합니다. 원래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요? 네. 대학교? 네. 일어일 문학과입니다. 아, 일어일 문학. 이 정부에서 뭔가 한번 재미 볼 수도 있을 뿐. 아, 저희 일문과 후배들은 자기가 과가 어디 나왔는지를 아예 지금 밝히지 않는 지금 정국이 됐어요. 늘 무슨 과세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 일문과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그게 죄송한 것까지. 네,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문학 참 좋은데. 제가 예스재팬 세대였거든요. 아, 예스재팬. 진짜 예스재팬. 어, 예스재팬이 그렇게 부르셨던 예스재팬이.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세요? 제가 슬램덩크 너무 광팬인데. 아, 슬램덩크. 슬램덩크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진짜 가슴이 막. 비기되지. 막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촛불 문화제에. 태진 뉴스까지 가져갔는데 그 다음 주인가요? 윤석열이 예스재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일 정서는 다 시대에 한물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 뜨끔해가지고 네. 그 다음 슬램덩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가가 극우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네, 정말 속상한 문제다.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의 시대 아이러니. 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못하고. 촛불 전문 MC 김맹구 씨. 일문과 출신이랍니다. 참 친일 정부와에서 잘한다. 일문과 나와서 촛불 윤석열은 물러가라 이거 하고 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일문과를 들어가긴 하지만 나오진 못했어요. 아, 괜찮아요. 한국사회 나오지 못해 중단 중지됐어요 거기. 한국사회에서는 아웃풋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항상 몇 학번인가 물어보지 몇 년도 졸업했나 물어보지 아무데도 물어보셨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 맞아요. 무슨 과세요? 저는 administration 경영학과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참 그 대학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과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국가경영. 하고 있었습니다. 민폐투 하시면서. 국가경영입니다. 국가경영. 또 심지어 대학은. 큰 포부를 가슴에 안고. 아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예술대요? 아, 대학원. 예술 경영이세요? 예, 아트 매니지먼트. 아, 진짜요? 예술 경영하는 것 같아요. 그라듀에이션. 역시. 있는 건데 저도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만 했습니다. 이런 역시. 논문 대필이나 표절 역시. 김건희 씨 이런 문제 생길까 봐 논문은 안 썼습니다. 졸업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책은 쓰시고 왜 논문을 안 썼어요? 이게 뭐 논문을 쓰시고 졸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책만 쓰시고 까지 논문이야 뭐 까지 논문이야. 이명수 보고 있나? 대필이라며
왜 귀신 많아 이명찬 자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13분 중에 대표 관종들이 많았죠. 그리고 탄핵 관종도 변희재. 관종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실 분들입니다. 훌륭하네. 네. 오늘 그냥 관종 지도가 있네. 관종에 도리가 있다. 야, 훌륭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 관종은 아닌데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은 일요일 문학을 정선하고 촛불하고 원래 시위를 처음 한 건 언제입니까? 대학교 1학년 때죠. 왜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입니다. 진짜 탄핵 전문가네. 네. 네. 그걸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당하다 시위를 하고. 그렇죠. 저는 워낙 정치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고 나는 너무 나쁜 나라고 노조는 다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이거 뒤에 당대표 될 사람이네 이거. 김기현의 뒤를 잇는. 아니야. 이재명이지, 이재명. 아, 동아일보. 이재명 광주 전두환 잘인 줄 알았다고 자기 했다가 나중에 대우박성하게 됐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역사의 진실을 이제 깨우치게 되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식이 있고 처음부터 열심히 싸워온 사람은 잘해봐야 민주당 중진 정도 되지. 586 정도. 네. 안 봐도 딱 보이잖아. 내가 많이 봤거든. 영웅의 그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역경과 고난, 자기의 있어요. 세계가 깨져가면서 거기 성장하는 그런 거를 또 좋아하니까. 근데 오히려 김맹구 씨나 저 같은 사람 오래 갑니다. 평생 비난 받고 저거 아니 저 모양이나 이랬는데 화를 못 이겨 계속합니다. 민폐 끼치지 마라 하니까 민폐 또 계속하잖아. 롱런하잖아. 이 프로가 계속될 거라고 누가 알았냐고. 알 수 있잖아. 아, 저도 진짜 이 초창기에 이 민폐투어를 시작하신다고 해서 이 정체모를 방송이 과연 몇 회 나갈까 이렇게. 아, 그때 저희가 진짜 의아해 했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한번 방송할 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영상으로 뭔가 막 찍어가셨어요. 심지어 그만 그 촬영본은 폐기됐어.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을 텐데. 저희 안 나왔습니다. 민폐투어는 아까워서 뭘 버리지 않습니다. 뭐 소스가 많아야 버리지. 뭐 이게 자연인인 줄 알아? 이거 스텝뱅 뭐 수십 명 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온 걸 우리가 못 봤나 봐. 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조회수가 상당하던데요, 민폐투어? 몇만 정도 나오는 2, 3만씩 요즘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높아요? 서울의 소리 중에서는 탑 쪽에 들죠. 탑. 예를 들어 이명수가 그렇네요. 저희보다 훨씬 김건희 논문 대필이야 뭐 특종했을 때 아마 1, 20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네. 상시 방송 네. 뭐 뉴스도 뭐든 중에서는 아마 제일 높지 않나. 아니 어쩐지 그래도 호동님 맞으면 카메라 흔들어주세요. 맞아, 행복해지셨어. 아니 뭔가 좀 여유가 생기시고 맞냐고. 얼굴이 좀 피셨어요. 맞아 맞아. 그때 처음에 영상 찍어달라고 하셨을 때 좀 얼굴이 안 찍으셨어. 깔딱깔딱 해줘 맞냐고. 아, 저 사람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촛불을 시작하게 된 게 이 탄핵이다.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촛불의 지금 상황은 몇 회죠? 지금 굉장히 많이 했죠? 44차입니다 이제. 와, 네, 44주째 했네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 로컬도 하고 전국 집중도 하고 좌우 중도 합작도 하잖아. 나 그 다 저 징용 갔다 왔거든. 안 찍을 때문에. 네. 근데 대구 촛불도 얼마 전에 제가 사회를 봤어요. 예. 하늘에서는 미사일 발사됐다고 오발령이다 해서 왜 그런지도 알 수 없고 아무데나 피하라는 이상한 짓을 하질 않나. 땅에서는 노동자들 탄압하며 방패로 사람을 찍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바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뿌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온 국민이 죽어가는 또 이태원 참사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 오후에 이렇게 힘들 주말 오후에도 다 같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렇게 좋은 물이라면, 여러분 제주도에서 삼다수 바다에 버리는 거 맞습니까?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럼 니들이 마시던가요? 10리터 안전하다고요? IAEA가 어떤 곳입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원자력 참 좋아요. 널리 쓰세요. 안전해요. 이런 단체입니다. 거기서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은행연합회에서 대출은 위험합니다. 그거 한번 봤습니까? 아니, 대출하세요. 대출해서 집 사세요. 그래서 한번 망해보세요. 최경환이가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래 이해 당사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녹색당처럼 세계 환경과 우리 안전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새겨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 맞죠? 나중에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리액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 촬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누구의 나라? 우리가 다 조진 나라 아닙니까? PTA가 조진 나라, PTA가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3만 명의 우리 촛불 시민들 못지않게 대구에도 3천 명이 모였다. 고우깁시다. 네. 카메라 절대 저쪽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변희재, 뭐 박진영 이런 사람도 오고 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에서 한 30명 정도. 네. 참 서울에서 김명구 씨 좀 부럽더라고. 최하 3,000명 뭐 이렇게 하는데 30명 하면서 여러분 그 숟가락까지 다 알아내 누군지 다 알아 다 하는데 야 내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19세 때 사회계 MC계 데뷔해가 내가 나이트 사회까지 다 봤는데 예 거의 환갑도 안 해가지고 또 촛불을 보는 이런 참 낭패를 겪었는데 진정한 저기 사회자시네 본지 원조 사회자 아 저는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아 김명구 씨 보면 참 대단합니다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네. 그 무지몽매했던 사람이 노조는 죽여야 되고 뭐 이렇게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는데 동아일보를 봤어요 고등학교 때 아, 집에서 동아일보를 보셔가지고 아. 동아일보 논조를 그대로 외운 거죠 와. 그리고 이제 대학 갔는데 뭐 역사 공부도 새로 하고 사회 독립군 투쟁도 하면서 아 이게 세상이 이게 내가 했던 세상이 아니네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집회를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야, 동력은 뭐라고 해야 되나? 동력은 끊임없이 뭘 하자고 하는 사람들? 아, 그러면 자발적이보다 옆에 이제 부축되는 자가 많아요. 어떤 집단의 힘이랄까요? 조직의 힘이랄까요? 이게 원래 개인이 하는 거는 그렇지. 그 지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휴가 가고 싶으면 휴가 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사회자인데 휴가 갔다 그러면 다음날 전화 옵니다. 국민들이 그치.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납북됐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혹시나 늦게 나가거나 그러면은 아픈가 봐 걱정 그러지도 못하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댓글에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왜 안 나오시지요? 그러면은 저 좀 놀랐던 게 그분이 어떻게 사연을 알고 막 댓글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이런 사연이 있어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 대변인까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아 거기서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아, 그, 야, 이게. 의리가 있는 편이라고. 좀 보통 보면은, 그, 시사 프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저는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 애는 착했는데, 뭐 이러잖아. 근데 옆에서 자꾸 부축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뛰어난. 네. 이렇게 시민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5시부터 시민촛불 본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도착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연대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 상황을 스케치하면서 이따 5시 본 시민촛불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왜 하지 않는 건가 왜 도대체 왜 일단 이게 지금 알까기는 전국 촛불 알까기 대회는 지금 일단 뭐 무승부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우리가
마지막 씬을 차리고 네. 김맹구 왜 이름이 김맹구인가 부터 한번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김맹구인가? 답변해 주세요. 네. 승인이. 아, 중학교 때 봉숭아 학당이 한창 유행일 때 맹구가 나오기 시작. 맹구 없다.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성대모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너 갑자기 맹구를 닮았다면서. 그래서 그런 그 초등학생 드립 같은 거죠.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더니 그날부터 다들 맹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 여중 때. 여중 남녀공학이었는데 분반이었어요. 반은 또 다르고. 그래서 중 이때부터 네. 맹구로 불려서 네. 18년, 19년을 불린 거죠, 이름을. 그래서 와. 이름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제 이름을 모르고 졸업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실제로. 너 이름 뭐였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명 씨 오빠인가요? 이창훈 배우가 맹구잖아. 네. 그분도 굉장히 정극을 잘하는 분이에요. 아. 정극 연기의 대가인데. 네. 한번 우스꽝스럽게 한번 했는데 너무 비기트라인 거야. 그래서 이 이미지를 탈색시켜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안 되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 트라우마도 있고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음이한 상태가 됐어. 근데 오히려, 본 맹구는 사라졌는데. 네. 뭐 그가 다가와서 맹구라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맹구가 되었다. 그 친구는 어딨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연락이 끊기 지 오래돼서 잘 지내니? 영상편지. 네. 잘 지내니? 너 덕분에 내가 참 인생이 꼬여버렸다.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맹구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다 안 믿잖아요. 네, 안 믿지. 이름이 무슨 맹구예요? 뭐 진짜 본명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께서 맹자의 입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맹구라고 지어줬다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숙연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맹자의 입구자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다 숙연해지죠. 긴가민가? 정말인가? 참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민증 보여드릴까요? 그럼 벌써 신뢰해져. 그렇지, 쫄지. 그럼 실례니까 실례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진짜 본명으로 이렇게 안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맹구에 대한 맹신이 심하시네. 재밌으니까. 정말 그 친구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알게 된 촛불 여신 김맹구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모 중학교 남녀공학 분반 사태에서 그래서 한 친구의 어떤 그 무책임한 한마디가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 네. 두 분은 언제 만났습니까? 구산환인가 김맹구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새내기 시절에 만났습니다. 네. 선배입니까? 제가요? 이분이. 네, 선배이. 제가 학교 선배는 아니고 같아요? 동아리. 아니야, 동아리.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무슨 동아리? 불량 서클입니까? 네, 약간 이제 그 지하 서클 같은 조직에서. 지하 서클. 네, 같이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같이 집회 시위를 나가고, 뭐. 삐라 만들고 뭐 이런. 아니, 뭐 전도 이런 건 아니네. 전도요? 네, 종교는 아닙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시위를 책동하고. 네. 네. 그리고 네. 세상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러다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선후배 겸 동료 동지잖아요. 네. 촛불에서 역할을 하십니까? 무슨 직책은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민족이 부스에서 스티커를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포스터? 민족. 자주민족 평화통일 민족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네. 그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곳곳에 있죠. 자주가 필요하고 평화통일이 필요하고. 너무 마치 뭐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촛불에 가시면은 암약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스티커를 나눠드리면서. 아니 보통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데. 뭐라는 단체냐 이런 걸 물어보시죠. 어디 있냐고 물으는데. 질문 이게 질문이 너무 무리합니까? 너무 검찰식 사고를 가고 일단 근거에 초점을 네,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니까 이런 질문. 그렇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간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하고 같이 시사 노래 교실을 했던 그 백자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거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분이 민족이 수계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분이 노래. 모든 뭐 걸릴 게 있으면 다 대표님 앞으로. 아들이 그 전차병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노래하는 백자. 아주 네.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지, 했지. 네. 네. 노래하는 백자, 촛불 켜는 맹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활동하시고, 지금 촛불의 현 상황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사람이 느는 것 같은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나올 때 어디를 나가야 되냐. 이 거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원이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윤석 언제 끌어내리냐. 그렇지. 했는데, 보십시오.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시청에 가면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다더라. 그걸 매주 동안 우리가 지켜오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실 타이밍이 됐을 때 시청으로 다 가면 되겠구나. 그런 거점을 지켜온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전체 여러 가지 진보 단체들이나 뭐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이런 단체들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다 나서기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합쳐지기만 한다면 강력한 투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촛불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는 뭐 참여연대나 등등. 여기 또 야당. 이게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그냥 촛불 행동만 있나요, 지금? 촛불 행동도 하나의 단체가 지금 꾸려진 거고요. 네. 그리고 촛불 행동이 주관하는 촛불 집회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촛불 행동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진보 단체들은 각 단체 끼리 마음이 맞는 단위들은 벌써 연합체를 꾸려가지고 공동 대응 기구를 꾸려가지고 이제 7월 16일에 1차 집회를 한다는 것 같아요. 촛불 행동도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아, 더 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연합 연대체 같은 걸 꾸리는 거죠. 촛불 행동이 지금 이제 촛불 집회를 주도해 왔지만 다시 하나 일원으로 참여한 더 큰 사회 대전환하는 뭐 야당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더 포함이 포괄. 야당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네. 안 들어오죠. 아무데도 안 들어왔습니까? 네. 녹색당, 뭐 정의당 이런 데도 없습니까? 정의당, 진보당 정도는 들어가지 그치?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봅니다. 확실하게 정확해 보입니다. 진보당은 촛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늘 나오시죠. 대구도 그쪽이 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촛불의 과제라 그럴까? 뭐 이게 물론 뭐 퇴진이나 이런 뭐 탄핵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뭐 건축으로 지금 공정률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것 같아요. 아, 공정률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어렵나? 촛불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아, 촛불 건축 전문가. 공정이 좀 다 돼갑니까? 이 완공이 언제였죠? 아니죠. 한 60%? 아, 많이 됐네. 네. 아, 그만큼 됐나? 그 이유가 뭐예요? 60%인 이유. 네.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50%는 찍고 44차까지 왔으니까 한 10% 아, 그렇게 네. 공학적이네요. 아니 그게 저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몇% 아닙니까? 그거 같은데. 저는 99%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로 1%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죠. 신심이 가득하시네. 어떻게 99%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1%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딱 들어왔을 때 100%로 바로 인계점으로 넘어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99%의 준비 상태 끝났다. 아, 그 준비는 끝났다? 네. 이제 뭔가 뭐 도화선만 있으면 촉발된다 바로?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상당히 큰 문제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나 보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도덕, 생명, 안전 이런 걸 더 중시하잖아. 진보는 상대적으로 뭐 생명 좀 바쳐도 되고 바쁘니까 뭐 도덕 좀 덜 지켜도 되고 이게 원래 진보잖아. 원래는 네. 유럽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유교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도덕상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국의 보수가 그걸 하나도 안 지키니까 웃음꼴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촛불 집회나 이걸 봤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보수가 더 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흥분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비정상이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비정상이죠? 이거 두는 사이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네. 약간 정서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과제라 그럴까요? 지금 촛불의 문제점 혹시 없을까요? 문제점. 뭐 문제점은 어쨌든 압도적인 그 촛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게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아까 그 1%가 채워지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퇴진이 끝이 아니어야 한다. 이게 가장 강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사례가 검찰개혁 촛불이랑 박근혜 퇴진 촛불 때 끝나자마자 다 해산된 거. 그 촛불에 정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번에 윤석열 퇴진 촛불하면서 그때 나오셨던 전국 곳곳에 그 살아남은 조직들이 버스를 빌리고 네. 그 시민들을 모집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동네 방네 계속 유지가 돼야 다음 우리가 정치 개혁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내년 총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더 전달하는데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촛불행동이 요새 이제 회원 가입을 여러 번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만 명 회원 가입을 하면요.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 1만 명이 넘는 시민단체가 회원이 1만 명이 넘은 시민단체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하나는 참여연대, 하나는 4.16연대예요. 4.16 세월요. 그런데 촛불행동이 1만 명이 넘으면 네 번째 시민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 있는 시민단체가 1만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다는 것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무섭죠. 네, 그리고 여기 정치인들이. 촛불행동의 회원 1만은 실제 매주 촛불을 지키는 실천투쟁에 앞장서는 회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걸 실천하는 데서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순히 후원 회원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의 주인이다라는 네. 의식이 높은 분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그 퇴진 이후에 사회를 전환, 대전환을 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동력이 돼야 된다. 이게 이 지금 촛불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막 촛불에 처음 나오셨다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촛불이 있는 건 알았는데 최근에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일본 문제 터졌을 네. 때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 촛불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너무 실망을 하셨대요. 나라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만큼 안 가는 거에 근데 이제 일본 상황이 터지면서 아 이거는 실망감과 상관없이 나와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이 촛불이 끝나고도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행동에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그런 갈망의 표현이 아닐까. 그 실제로 이제 탄핵에 대한 후유증도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무한루프에 빠졌다 그럴까? 탄핵하면 뭐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해갖고 개혁 하나도 안 되고 다시 도로목대가 윤석열 되고 또 탄핵하고 이건 몇 번 더 도돌피해야 돼. 이렇게 지치니까 피로감이 네. 많아지고 또 일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거기도 인사 실패도 많았고 그래서 개혁 과제를 사실 못했잖아요. 네. 이게 건국 이래 진짜 총칼로 쿠데타를 해도 그렇게 의석을 확보하면 못했는데 민자당이 150석 정도 예전에 네. 근데 멀쩡하게 180석 됐는데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김맹구보다 못하니까 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설적인 뭐 투쟁체전 상설적인 어떤 사회 대전환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구나 야 이거 의병들 모여가지고 이제 야 해방에 가고 집에 가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반상구분되고 양반이 득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걸 계속 반복해왔어요 맞죠 그죠 동학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기서 다시 신분제를 혁파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못됐던 것에 대한 우리의 또 요구가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또 정상적으로 아예 잘 돌아가서 정치권으로 다 수렴돼서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싸우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촛불행동의 상시적 필요성도 많이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불안감 또 탄핵시켜본들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야당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처럼 집권해서 아, 역풍 분다, 뭐, 중도라는 이상한 섬에서 부는 이상한 바람 역풍이라는 게 있다. 그게 난 감이 가지, 무슨. 뭐. 이거 좀 재밌는데요? 중도라는 이상한 섬에서 부는 이상한 바람? 역풍. 역풍. 일본 신풍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그 맨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대체 중도가 어딨어? 그러니까 중도 어딘지 모르고. 아, 그 뭐. 중도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강변 가야지 하는 데인가? 중도에. 역풍은 어디서 보나? 역풍은 저기서 보나? 저쪽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막 그 중도에서 역풍 불고, 거기 저 바위 뒤쪽에 저 수박 받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내절이 너무 심하죠. 네. 수박 얘기해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촛불행동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할 줄 몰라. 지금 이런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몰라. 서면으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홍보를 좀 똑바로 하세요. 네.
뭐 촛불 집회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아, 다음에 또 선남사 출연하시게 되시면 네. 그때 이제 작성하는 네. 모습을 제 링크시면 아 그러네요. 아름답네요. 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입하셨는지 않았는지. 네. 아니 가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여기서 알려줘. 여기. 아 여기서 선을 아. 넘는 사람 누가 보냐고 그거를 누가 봐? 민폐토를 보지. 아 맞네. 이 사람들 진짜. 아 어떻게 알려드리지? 촛불행동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행동 SNS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거 구독을 하시면 거기에 공지마다 다 밑에 붙어 있고요. 촛불행동 TV 들어가시면 그 모든 방송의 내용을 누르시면 다 링크가 적혀 있고요. 아~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QR코드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유튜브에서 촛불행동 TV를 검색해서 가시면 다 있다. 공지. 네.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촛불행동 TV를 검색하시면 촛불 전진 채널이 뜰 수 있어요. 아,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 구독자가 훨씬 많은 그 채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촛불행동 TV 하고 요 위에 카테고리 그 더보기를 누르셔서 채널로 검색하시면 촛불행동 TV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쭉 내리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네 나올 때가 생기다. 있어요. 나올 때까지 그냥 내리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활동하신 집행부 이런 분들을 몇 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성함이 뭐. 성함이요? 예. 권호혁 사무처장님 있으시고 아 또. 또 누가 있으실까요? 리무진 자봉단장? 자봉단장 맡으신 조직국장님 있으시고. 대표는? 대표는, 대표요? 예. 김민웅. 대표단은 김민웅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임으로 오신 분들이 구봉기 소장님. 아, 구봉기. 네, 그리고. LG 생활 건강. 아, 아니다. 뭔 생활 건강이야, 건강인데. 그리고 김진양 교수님. 아, 김진양. 아, 저 개성공단 김진양. 네, 아, 우리 대구 후배잖아. 나. 어.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은우근 교수님이라고 이제 전 광주대 교수님이 있으시고 아. 김은진 교수님. 이렇게 다 교수님이에요? 뭔가 지식인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죠. 지식인들이 다 대표신데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만큼 실천해야 지식인이지. 그렇죠. 아, 이거 유튜브 앞에서만 나불나불나불거리면 뭐하냐고. 촛불 집회도 양수 겸장을 해야지. 문무를 겸비해야지.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 글만 읽었냐고. 외국도 물리치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글도 읽고. 약간 이런 컨셉이신가요? 아니 일부. 화를 내시다가 또 다정해지죠. 일부. 천대네. 일부 유튜브에서. 신율 교수 같은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예 빼고. 아예 빼고. 어, 아예 네. 빼고. 일부 중보 쪽에서도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나 50만이야? 나 100만이야? 많아. 아, 그런 거 있어요? 촛불 집회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진짜. 나같이 게으른 자도 가는데. 나는 사실 안 가고 싶어도 초심님이 네 이놈이 할 때만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초심님이 지금 여러 명 발목 잡으셨어. 초심님 그 정도가 아니야. 초심님은 저보고 뭐 대구도 아니야. 포항 죽도시장에서 가라는 안운도 무슨 뭐 경상도가 국토의 20%인데 그거 다 내 땅이야? 거기도 가래. 뭐 영주도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다가 안 되면은 수틀리면 사람 모자린다 출마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우리 아투사시네요. 도주로가 없어. 평생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없다 니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아 이게 그렇게 윤석열 퇴진하고 윤석열 욕정 아니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발 사람 없다 니가 나가라. 저는 그렇게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좌고 우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럼 못 여기 하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사람 없어 빨리빨리 대타로 다 가가지고 자리를 채워줘야 여자 조심해. 조심 비하에다가 조심님이랑 저랑 그런 건 되게 잘 맞아요. 조심 비하에다가 맹구 발랐다. 야, 강력하다. 야, 시민들의 어쨌든 그 나라를 살리는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상징으로 촛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 우리, 사실 다른 나라에도 저항운동이 많잖아. 근데, 네. 우리나라처럼 상징적인, 정말 평화적이면서 아주 집단적으로 정권을 또 무너뜨려 봤고, 어, 이런 촛불은 아마 굉장히 세계사적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그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주되게 항쟁이 크게, 네. 항쟁? 크게 뭔가 요새 시위가 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네. 실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많은데, 저희 촛불이 커지는 그런 국면들을 보면은, 나라의 미래 문제? 뭐, 자주 독립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럴 때, 국민분들께서 정말 많이 분노하시고, 또 크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 그 김태호 선생님 말하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는 이야기,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은가. 꼭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전통이 좀 익숙하다, 네. 우리가 막. 그게 이제 부담, 저, 뭐, 어떻게 보면, 어, 집단의 개인이 매몰되는 경우로 또 폐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좀 긍정의 시너지로 많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싸다구에 예, 김태형 박사님 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안 봤습니다만 대충 맞죠. 대단하시다. 보지도 않고 혹시 얘기는. 경쟁 방송인가요? 싸다구라? 아, 그렇진 않습니다. 민폐투구는 누구 경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아, 네, 독자의 길을 걷는다. 경쟁하지 않고 오직 경쟁자는 저 자신입니다. 뭐 손흥민 같지 않아? 되게 멋진 명언을 약간 시도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효과 넣어주세요. 경쟁자는 저 자신입니다. 약간 이렇게 뽀얗게 짜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슈트로 잘라주세요. 이거. 그래서 나 김사과 쓰고 이런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게 지금 사다구 같은 경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뭐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네. 사다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조금 경쟁의식보다는 열패감이 좀 있죠. 아, 열패감. 이제 백자님과 제가 시사 노래 교실 하다가 조수님의 어떤 그 비논리적이고 아무 근거 없는 폐지 명령을 해서 뭐 그런다고 내가 조수님 이동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폐지되고 네. 그때 있지 않았을까요? 길을 잃은 백자가 김 박사를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김 박사를 잡으면서 싸다구가 빡 올라가면서 안착을 하게 되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길을 잃고 네. 누구도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프로그램도 없다. 이왕 이렇게 될 바야 나 혼자 나가겠다. 그래서 민폐투어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훨씬 더 잘 맞죠. 이게 뭐 지원이 됩니까? 셀카로 지가 찍고 지가 나오고 원맨 밴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남태우 님이 누구랑 합을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독주하는 스타일의 그 컨셉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정하시니까 너무 웃겨. 그렇죠. 그래서 후한 리액션과 강한 제압 이게 겸비된 분을 만나시죠. 그래서 이동영이 그 새끼가 내하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김용민이 새끼. 강승범이 좋은 자리에서 뵙겠다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것들이 아주. 리액션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 아, 아니요, 아니요.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함께 가는 세상.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컨셉이 없잖아요. 네. 이럴 바에 이걸 촛불로 씁시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들이 여기 창의성이 떨어져. 아주 그냥. 아, 똑같이 한번 윤석열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선생님, 같이 만드셔야지요. 예, 아니, 저는 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던지는 스타일이. 예, 일은 이들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장부장님이 옆에서 예. 제가 뭐 출마도 안 하겠지만 임팩투어도 아이디어 네, 던지시고 그런다고 제가 서울의 뭐 소리가 많이 고생하시는 상임 거 대표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둑판도 서울하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아 서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임팩투어 14회 만에 초호화 대작입니다. 소품 중도 역풍 소막 좋잖아.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만들 제작진이 이렇게 배경도 한번 바꿔주고 하는 거 아. 앵간이 게을러. 이거 하나 촛불 받는 날 좀 바쁜데 촛불 만드세요. 아, 저하고 좀 다르군요. 저는 글씨로 촛불을 쓸 줄 알았거든요. 아~ 여러분 역시 이제 상형 문자로 촛불을 형성하였군요. 아~ 아, 아티스트네. 촛불은 이미지로 이미지로 가는 거죠. 아~ 글자가 아니고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나도 침 막 여기 막 침 뱉어요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침 막 좀 더러운 방송. 네. 제가 근데 이거 언제까지 불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을 신불 프로메테우스인 게 내가 지금. 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놔. 아, 마무리요? 아, 이제 원하시는 소리를 모르겠어. 뭐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어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저 뭐. 지금 갈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아니요, 이게 이제 그거죠. 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마무리해 컨셉 주시죠. 자체가, 아,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아닙니까? 네. 상대방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미 이제 촛불에서 다 알았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아, 그거. 어우, 냄새. 아, 냄새가 아니라 향기. 향기가. 예, 모기를 쫓아. 너무 독해. 네? 너무 독하다. 아, 그래? 좀 내가 모기인가? 너무 가까이 대신 거 같아. 아, 쫓아주는. 은은하게. 모기를 아니요. 쫓아줍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모기가 있대요, 선생님. 이야, 그렇군요. 물려보셨어요. 아니, 역시. 여기 사람들 여기다. 물가잖아. 역시. 야, 물가 가지 마. 중도에. 물가잖아. 맞네. 네. 이게 그러면 그
뭐야,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당대표실에 갔잖아요, 이렇게. 반개혁 세력들이 이렇게 물러날 수 있도록. 네, 앵앵거리는 사람들 다. 앵앵거리. 앵앵 많이 거리잖아요. 두 칸 대표 물러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앵무새, 사태 앵무새. 아, 그러니까. 정말 진짜. 무슨 말. 무슨 일만 터지면. 대표가 책임져라. 아, 이거 저 옛날에. 이은재 전 의원이 사퇴하세요 했는데, 이제는 남성 의원들이 사퇴하세요 말하더라고, 이상민부터 예를 들어서. 사퇴당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사퇴하세요 외치는 사람들. 사퇴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은재 오는 거 아니에요? 사퇴가 낫죠, 사퇴가. 오. 이런 말 하면서, 고민하시고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고, 준비하지 않아도 하고. 이런 분들이 특성이 뭐냐,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글 모릅니다. 글을 모릅니다. 아니, 아까 투프랭범 가입 얘기하니까 글을 몰라서 가입 못하신다고. 문맹률 1%는 됩니다. 99%가 안다고 할 때 1%는 모른다 말이야. 너무 세종대왕님 너무 속상하시네. 세종대왕님도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또 야로도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로 술수. 예. 좋은 뜻입니다. 뭐 한글 창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갈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촛불의 동향,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많은 걸 김맹군, 왜 김맹군가 있었지만 많이 걱정해 주는 분도 있지만, 역으로 뭐 탄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사를 한다든가. 저도 얼마 전에 끌려갔다 왔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탄압이요? 네. 아직 그 정도 거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거물이라서 못 부르는 거 아닐까?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뭘 관심이 없어? 맨 처음에 주말 시청률 최고 프로인데 그게. 아니, 몇 군데 동시 생중계야. 아, 그러네. 그렇게 괜찮아. 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망하긴 했으나 주말 최고 프로 그래. 우리 영화도 나름 잘 넷플릭스에도 1등하고 했어. 그걸 잘하냐고, 그 대무가를 더 잘하냐고, 촛불 집회를 잘해. 촛불 집회 더 많이 알아. 그러네. 촛불 집회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뭐 이거보다 많잖아. 유튜버에도 몇 개야. 서울의 소리, 뭐 대구의 소리, 이수소, 오만 소리, 저 소리, 개 소리 뭐. 오만 소리, 맞아. 저 소리. 그렇게 내가 못했는데, 전 국민이 가장. 채널이 몇 개야? 프로그램. 채널이 몇 개야?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시청 인원이 몇 천만 명 넘었을걸?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후배인데, 너무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 온 거 아닙니다. 제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그 친구는 언니, 제가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촛불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는 선배가 나와가지고, 이 선배가 여길 왜 나왔지? 그래서, 이분 이게 촛불 사회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댁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연락을 받은데.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최고 시청률을 맞는 거죠. 맞지. 그냥 보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보는 거잖아. 그건 뭐. 그러니까 다 진짜 윤석열을 못 참겠는 마음을 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여하시는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너 감정 중. 아니, 사실 저 정도 되면 이제 매니지먼트가 붙어야 돼요. 스케줄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스케줄 해주고. 스케줄 토요일밖에 없는데? 개런티 협상도 좀 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눌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대학원 무슨 매니지먼트 하시나요? 아, 예술 경영, 예술 경영. 예술 경영. 네. 사회 경영도 하시고. 네, 국가 경영도. 저는 탄압은, 예전 처음에 사회를 봤을 때, 촛불이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저 사전 집회 사회자였거든요. 본사에는 안진걸 소장님이었고. 최근에 이제 구봉기 소장이 많이 하던. 네, 그거. 근데, 얼마나 탈 게 없었으면은, 저 사전 집회 사회자 한 10분 나오는 그 사람 털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국힘당에서? 제가 예전에 뭘 했다, 뭐 그런 학생운동 단체를 했으니까, 예전에 뭘 했다는 얘기였을까? 하여튼 별 얘기가 그 기사를 없었어요.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조선일보? 찾을 수 있죠. 아, 그것도 좀 여기 있다 나오면 좋겠다. 국민의힘, 김지선,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아, 네. 국민의힘 입당했어요? 아니, 아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의 이름을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러주시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랑 조선일보 공격해주면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사회적 그렇지, 인증 그렇지. 체제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친구는 맹크 같은 겁니다. 오히려 친구는 맹구라고 불렀지만 국민의힘은 본명을 찾아줬네요. 네, 본명을 찾았는데 많이 제대로 정확하게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정보를 많이 수집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도 김맹구로 돼 있고 인스타도 김맹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막 찾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도 김지선으로 활동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저도 검색해 보십시오. 보면은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아마 제야의 종입니다. 뭐 저주의 종이 된 제야의 종이라면서 남종 씨가 발언을 했다. 밖에 내려와야 된다. 이제 영하 25도에 뒤지겠는데 일반인들이 막 하니까 그게 막 악담 퍼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에 네. 저주의 종이 된 탄 뭐 제야의 종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놓고 몇 달 뒤에는 우리 극장을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구 예술영화관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수한 후배 병원장하고 나오고 둘이 나오면서 훈훈한 사람 지역 문화를 지키고 되게. 한 페이지 전면으로. 그래서 바보. 아, 분열. 혼란스럽다. 바보 아니야, 이것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또 사회부에서는 악담품도 좀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가보면 독립영화의, 대구를 독립영화의 메카로 그러면서 정말 그 영화 운동의 어떤 그 상징적인 매우 훌륭한 인물로 또. 굉장히 불모지에서 정말 영화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훌륭한 인물로 대수특필. 여기 사람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실 우리가 조선일보에 자아분열 시키는 것도 좋아요.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좋습니다. 박창근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 아닙니까? 자기도 매 촛불 집회 나오고 했던 사회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팠지만 힘도 드니까 그래서 국민 가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쪽 나와가지고. 자 이제 맞춰주십시오. 자 이제 맞출 때가 되겠습니다. 저희 맞추는 마지막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촛불. 이걸 촛불에 뭘까요? 박근혜세요? 박근혜가 엄마가 이거 좋아할까? 저도 해가지고. 전진해. 아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아니 그거 윤석열이 한 거잖아. 뭘요? 박근혜가 했나? 박근혜. 아, 윤석열도 뭐 하자. 애 올렸지 않나? 네, 윤석열도 그랬죠. 올렸죠. 김건희도. 특입니다, 특. 거기. 아, 종특들. 예. 자, 그러면 이제 탄압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을 주목하라. 네. 예. 아, 저는 만약에 탄압을 당한다면 간첩으로 몰릴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지켜주십시오. 사상농정으로? 왜? 아. 이 원래 가장 그 강력한 곳의 핵심 인물들은 무조건 간첩으로 몰게 돼 있어요. 간첩이어야만 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나오잖아요. 촛불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태진 추모다 구호들었다. 그거면 뭐 간첩 싹 가능이죠. 아, 그 종북 논쟁이구나. 네,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간첩이 될지. 북한도 카톡 씁니까? 네? 북한도 카톡 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 연락이 오지 연락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연락 유튜브로 다 되는데 뭐 아니 그 민주노총 잡아갈 때 있잖아 유튜브 댓글로 지령 내렸다. 그렇죠. 서울의 소리 후원자만 만 명이요 양반들아 말도 안 돼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전복 됐던 거죠. 예. 코스라다니. 오늘 민폐 투어에서는 멀리 보이는 중도에서 저희가 촛불에 대해서 김맹구 씨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탄압은 없습니다. 탄압은 오히려 국민이 촛불을 외면할 때 그것이 탄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진지했나? 예.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마지막 엔딩은 촛불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촛불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꽃다운 목숨들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에 서네. 남편과 간다 밑에 투어.